근데 선생님 너무 간단한데 이게 끝이에요? 저희가 이제 상체 이제 위쪽을 조금 온도를 올려봤으니까 이제는 발 펌프 운동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있으면 돼요? 네, 간단합니다. 이 수건 3장과 고무줄만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. 제가 미리 만들어 둔 걸 가져왔는데 이렇게 수건 3장을 겹친 다음에 돌돌돌 말아서 이렇게 끝을 고무줄을 고정하시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. 이쁘네요. 자, 그럼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? 네, 일단 이 운동은 앉아서 하는 운동인데요. 수건 이 폼롤러를 발목 위치쯤 아래쪽에 받쳐서 놔주시고요. 내가 운동을 하겠다는 발목을 수건 위에 이렇게 무릎을 편 상태로 편하게 올린 다음에 앉아주십시오. 간단하게 이제 한쪽 다리를 핀 다음에 한 20cm, 30cm 정도를 들어줍니다. 이렇게. 그대로 툭. 그다음에 툭. 이렇게 떨어뜨려서 이 발목 뒤쪽을 수건에 부딪혀 주는 거예요. 아. 툭 내려 주실 때 그 뒤 아킬레스건 부위를 자극이 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복숭아뼈 옆에 혈자리라 그래서 골륜이라 그러는데 이 혈자리가 발끝에서부터 머리로 통하는 굉장히 긴 경락의 하나의 중요한 자리예요. 그래서 아. 거기를 자극해 주면 전신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된다.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, 이렇게만 해도 운동이 된다고요? 맞습니다. 어? 이렇게 한쪽 다리당 2분 30초씩, 그러니까 양쪽 다리를 다 하면 5분 정도겠죠? 이게 동작은 쉬워 보이는데 해보시면 힘이 들 거예요. 아. 네, 다리를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?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가요? 제가 막 아픈 거 참아서까지 막 너무 들려고 하지 마시고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충격이 될 정도만 툭. 그럼 다리를 툭 내려놓을까요? 아니면 좀 이렇게 좀 신경 써서 살짝 내려놓을까요? 다리를 내려놓으실 때 내가 힘을 주면서 버티면서 내리시면 사실 무리가 가요. 올릴 때만 힘을 주시고요. 툭 떨어뜨려 주시는 거예요. 그 아킬레스건 쪽이 닿으면 되는 거예요? 맞습니다. 아. 이제 서서히 열이 오르는 게 수족냉증도 이제 제 사전에 이제 없어질 것 같습니다. TV 볼 때 넋놓고 있었는데 이렇게 움직이면 훨씬 더 몸이 좋아질 것 같아요. 이 펌프 운동은 전신에 노폐물이 쌓이기 쉬운 기상 직후라던가 취침 전에 해주는 것이 시간적으로는 가장 좋고요. 굳이 시간이나 횟수에 구애를 받지 마시고요. 꾸준히 수시로 해주신다면 혈액순환과 체온을 올리기에는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.